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누크 스튜디오의 뷰어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인하고 아웃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시퀀스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뷰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뷰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뷰어를 계속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퀀스 단위로 되어져 있는 시퀀스의 뷰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시퀀스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퀀스의 뷰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뷰어가 있는데, 이 뷰어는 누크 컴포지트, 컴프의 뷰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항상 시퀀스의 뷰어는 이렇게, 자, 이 클립이나 시퀀스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 시퀀스 이름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퀀스의 뷰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뷰어가 있으면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각 뷰어는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오히려 그 적은 용량의 램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꺼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시퀀스의 뷰어하고 컴프 뷰어 두개 정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뷰어창이 있는데요. 뷰어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분 정도 되는 트레일러 이미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인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I 누르면 인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리고 쭉 넘겨서 아웃포인트 잡으면 O 누르면 아웃포인트가 잡히고요. 플레이 누르면은 인포인트에서부터 아웃포인트까지 이렇게 현재, 자, 인, 아웃, 인, 아웃, 인포인트부터 아웃포인트까지만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정지 버튼 누르면요. K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퀀스를 확대하고 싶은 시퀀스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 누르면 거기 시퀀스만 이렇게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하고 아웃 포인트가 잡힌 거죠. 자, 홈키 누르면 제일 처음에 포인트 이동하고요. 엔드키 누르면 제일 마지막에 포인트를 이동하는데요. 홈 엔드 그리고 시프트 I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포인트에 제일 처음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Shift, I, O, Shift, O 누르시면은 아웃포인트의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인포인트하고 아웃포인트가 있으면 인하고 아웃포인트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만큼 이렇게 인하고 아웃포인트를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인하고 아웃포인트가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드래그 하면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변경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하고 아웃포인트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Alt, I, Alt O 누르시면 돼요. Alt O. 자, 그래서 인하고 아웃포인트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클립만, 뭐 예를 들어 세 개의 클립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 U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세 개의 클립은 안 되고 하나의 클립 정도만 선택한 다음 U 누르시면요. 이게 단축키가 이게 여기 스크롤바에 가야 돼요. U 누르시면은 여기에만 이렇게 인하고 아웃포인트만 설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클립만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 인하고 아웃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면 리피트 버튼 있죠. 리피트 버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피트예요. 리피트가 있고 바운스 누르시면요. K L 자 바운스 누르면 핑퐁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운스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운스 그리고 스탑 한번 가고 스탑 하는 거고요. 멈춰졌죠? 얘는 컨티뉴. 아웃 포인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쭉 컨티뉴티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컨티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피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리피트로 되어져 있고 얘가 바로 홈 버튼, 얘가 엔드 버튼이죠. 그리고 얘가 자, 클립에 에디트 포인트로 텍스트 프리뷰에서 에디트 포인트로 이동하는 단축키죠. 그래서 얘는 Alt키 누르고 좌우 버튼 누르시면 돼요. Alt키 누르고 좌우 버튼. 그럼 이렇게 클립 단위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Alt키 좌우. 자, 그리고 J 버튼, 그리고 L 버튼이죠. 그리고 L 버튼 눌렀다가 정지로 이렇게 변하면 얘가 바로 K 버튼입니다. K 버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얘는요, 해당 프레임의 시퀀스예요. 해당 프레임의 시퀀스. 해당 프레임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프레임 시퀀스고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죠? 다시. 자, F. 자,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고요, 타임라인이. 플러스 누르면 타임라인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플러스 10 누르시면요. 이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얘가 정확하게 여기 안에 타임라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0100이니까 자, 아 얘가 계속 플러스가 되네요. 약간 지금 버그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저희가 동작을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단축키는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패닝이 돼요. 그래서 누크의 기본적인 단축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타임라인이고요. 그 타임라인 시퀀스의 타임코드입니다. 타임코드, 그리고 여기 보면 TC로 되어져 있는데, 프레임으로 보면요, 현재 몇 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865프레임인데, 제가 875프레임, 아이고야, 875프레임으로 변경하면은, 875프레임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880, 890, 800.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볼 건지, TC로 볼 건지 묻게 되고요. 얘는 현재 25프레임 레이트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5프레임 레이트로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당 클립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 클립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인크리먼털인데요. 얘는 시프트 키 누르고 좌우 버튼 누르시면요. 얘가 지금 0.12프레임씩 움직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프레임 기준에서는 0.5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프레임 기준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얘는 10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10프레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5프레임 기준으로 움직이면 얘는 바로 1초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1초. 1초, 1초, 1초. 그죠? 1초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단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플레이백 인아웃 레인지를 럭을 거는 건데, 얘를 딱 누르시면요. 얘가 인, 아웃 포인트가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U를 누르면은 인, 아웃 포인트가 딱 걸리고요. 그리고 인, 아웃 포인트의 듀어레이션이 7초 19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듀어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듀어레이션이 있고요. 자, 동시에 주우시고 싶으시면요, Alt U 누르면 얘가 단축키예요. U, Alt U, U, Alt U 얘가 바로 단축키입니다. 자, 설정은요, 인아웃 포인트만 보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인아웃 포인트 타임라인 인아웃 포인트만 보이고요. 글로벌 보고 싶으면 전체 타임라인이 보이는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자,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누크에 보면요, RGB 알파하고 해상도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여기에 보이는 RGB하고 HSVL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그 포인트는요, 여기 보면 스포이드 보이죠? 스포이드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기 밑에 이제 해당 바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해당 클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클립으로 가면은 다른 클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다른 클립이 보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해당 클립의 이름이고요. 여기는 해당 타임라인이 나오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현재 이 소스가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스가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이 약간 엉망인데요. 자, 이거 잘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해상도가 나타나고, 여기가 25프레임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25프레임 얘기예요. 프레임이란 얘기고요. 마우스가 가져가 있는 포인트에 X하고 Y 좌표고요. 얘는 마우스 가져간 포인트에 RGB 밸류고 알파 밸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색상이고요. H, Hue, Saturation, Value, Luminance고요. 각각 다른 옵션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게인이죠. 게인이고 F스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게인. 자, 그래서 게인을 높였다가 게인을 낮췄다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얘는 감마입니다. 감마. 자, 그리고 얘는 사운드예요. 사운드를 킬 거냐, 끌 거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플레이 누르면은 이렇게 사운드가 이렇게 잠깐 있는데, 이 사운드를 이렇게 끄면요, 사운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를 끌 거냐, 킬 거냐에 관련된 옵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레이어 옵션입니다. 레이어 채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크 같은 경우는 여러 레이어 채널 쓰긴 하지만, 히어로 그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레이어 채널 많이 안 써요. 근데 여기 만약에 EXR 시퀀스를 가져온다면요, 여기 안에 수많은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레이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레이어 채널들을 볼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 각각의 채널이죠. 그래서 R 누르면 레드 채널, G 누르면 그린 채널,
B 누르면 블루 채널, A 누르면 알파 채널, Y 누르면은 루미너스 채널. 그래서 Y까지 있습니다. 루미너스. 그리고 현재 뷰어 스페이스가 sRGB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TV 특별한 뭐 이렇게 HD TV 기준의 모니터를 예로 확인한다면요. REC 709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REC 709 그리고 REC 1886이 하나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누크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임포트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 생긴 컬러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REC 1886 컬러 스페이스 쓸 때는 요 컬러 스페이스를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 안 쓰고 싶을 땐 None 하면 리니어 상태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sRGB.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얘가 버퍼라는 건데요. 버퍼. 제가 지금 현재 비디오 트랙이 3개 있는데요. 레퍼런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레퍼런스 비디오 트랙은 2번 눌러서 비디오 트랙을 선택한 다음에 숫자키 2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퍼가 올라가게 돼요. 버퍼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언더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프 모드인데 와이프 모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왔다 갔다 하시면은 와이프 모드가 보이고 얘가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얘가 그 언더가 됐을 때 와이프 모드가 됐을 때 투명도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 버퍼는 올 트랙으로 설정되어져 있죠. 올 트랙. 전체 트랙 중에 가장 상위 트랙이 보이는 거예요. 올 트랙. 그리고 B 버퍼는요, 지금 레퍼런스. 여기 레퍼런스가 1번 트랙이 지금 레퍼런스가 되어져 있죠. B 버퍼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보이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보이는 거고요. 얘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얘를 레퍼런스. 얘를 올 트랙으로 변경하시면 이게 두 개가 변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B 버퍼 같은 경우는 누크의 AB 버퍼를 사용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괜찮,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면류가 약간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가 W인데요. W 누를 때마다 와이프 모드하고 1번 모드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시죠? WW 누를 때마다 그렇게 변형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여기 사이즈가 지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택이 있는데 스택이 가장 기본적인 메뉴예요. 기본적인 메뉴요. 그게 스택. 말 그대로 이렇게 스택 하나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언더 스택이기 때문에 B 버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 스택이면은 A 버퍼가 보이시는 거예요. A 버퍼. 그리고 언더로 되어 있으면은 B 버퍼가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버퍼, B 버퍼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A-B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그리고 디퍼런스 모드. 자, 또 다른 두개 클립이 똑같을 경우나 아니면 시간을 만약에 리타임 했는데 그때 다른 두개 다른 클립 지점을 프레임을 맞출 때 마이너스나 디퍼런스 같은 걸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니언 스킨 모드. 자, 그리고 인버트 에드 모드.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호리젠탈 하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식으로 클립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도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C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리젠탈 그리고 버티컬 사이드 바이 사이드.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볼수 있는 거죠. 자, 속성창에 가시면요. 뭐가 있냐면요. 비디오 모니터 아웃 모드가 있어요. 모니터 아웃 모드가 있고 이 모니터 아웃 모드가 여기 떴네요. 자, 플로팅으로 약간 띄울까요? 자, 플로팅 탭 하면 플로팅으로 얘가 뜨죠? 자, 그리고 플로팅 윈도우, 논, 플로팅 윈도우. 자, 이렇게 모니터 띄울 수 있고, 얘 속성은 sRGB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한쪽 모니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전체 화면들을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로팅 모니터 같은 경우는요, 블랙매직이라든가 AJA 같은 카드도, 인아웃 카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듀얼 디스플레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모니터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비디오 인아웃 카드가 있는 방송용 레퍼런스 모니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을 통하셔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클로즈 펜에서 닫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닫아야 되니까 다시 좀 여유, 네,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닫아집니다. 자, 그래서 L 누르면은, 자, F. 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 두 배속이 됐죠? L키가 두번 눌려졌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호리엔탈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단축키 W 누르시면요. B 버퍼가 이렇게 사라지죠?
자, 아무래도 A버퍼하고 B버퍼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은 더 많은 램을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타이트 세이프 에어리어 10% 영역이에요. 그리고 액션 에어리어 5% 영역. 자, 포맷 센터. 포맷의 가운데 지점 알수 있는 포맷 센터. 그리고 포맷. 지금 여기 보시면요. 얘네들 만약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그리고 얘를 만약에 트랜스폼, 나중에 저희가 소프트 이펙트라는 걸할 건데요. 자, 소프트 이펙트라는 걸할 건데, 그때 만약에 트랜스폼 같은 것들을, 이게 왜 전체가 선택이 되죠? 아, 여기, 자, W키 눌러가지고 제가 Q 누르시면요. 자. 자, 그런 다음에, 자, 클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펙트, 트랜스폼 같은 이펙트를 제가 추가할 수 있어요. 소프트 이펙트는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건데, 이때 스케일을 올린다거나, 스케일을 줄인다거나, 화면을 이렇게 옮겼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이 포맷 옵션이 없으면요. 얘가 지금 얼마만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바깥에 검은색 영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확인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즈가 두 개가 틀리면 더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때 쓸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포맷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디폴트 자, 상태로 이렇게 놓아두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세이프 액션 에어리어하고 가이드 라인을 볼수 있는 그 옵션이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2.35대 1 사이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하프 비율로 여기 마스킹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인으로 구분, 하프 마스크, 풀 마스크 이렇게 해서 크랍 여기에서 마스킹 할수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마스킹해서 화면에서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크랍 올려서 얘를 잘라버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은 따로 나중에 소프트 이펙트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35대 1, 1.85대 1, 1.66대 1, 14대 9, 16대 9, 4대 3, 스퀘어 비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논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익스포즈 5번데요. 자, 단축키가 E키예요. 영문키 E 누르시면 익스포즈 5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포즈 5버는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면은 익스포즈 5버 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영역들이 지금 블루가 1.05죠. 그리고 여기 쪽 영역 가시면요, 레드가 1보다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익스포즈 5버가 있고, 얘는 이쪽 오버 영역뿐만 아니라 언더 영역에도 제브라가 패턴이 됩니다. 제브라, 그래도 제브라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레이드 옵션을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레이드. 그래서, 자, 멀티플라이를 많이 주면요. 이 전체 영역들이 여기 익스포즈가 오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블랙 클램프가 체크되어 있는데, 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프트나 저런 건 아무리 낮춰도 익스포즈 오버가 안 돼요. 얘가 0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자, 블랙 클램프 체크를 풀고요. 보면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죠. 그래서 익스포즈 오버 누르시면요. 여기 영역 패턴들이 원래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도 스튜디오에서는 얘네들이 익스포즈 오버만 보이나 봐요. 자, 그래서 오버 영역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만 보이네요. 그리고 제브라 패턴 여기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익스포즈 오버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축키는 2키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익스포즈 오버고요. 얘는 애너테이션인데, 애너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단 이렇게 누크 스튜디오에서 새로 생긴 기능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시프트, 자,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해서 얘를 요런 식으로 켜주게 되면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업데이트 하거나 그랬을 때 여기만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컴프창 같은 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이렇게 켜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아직까지 누크 스튜디오 내에서는요. 굳이 뭐 이렇게 여기 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구현이 지금 안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퓨즈. 말 그대로 화면을 정지시키는 거죠. 정지시키는 게 퓨즈입니다. 그래서 퓨즈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피트 위드. 가로 비율 피트. 그리고 피트 하이트. 세로로 하이 피트. 줌인 줌아웃.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우스 가운데 버튼. 요렇게 누크하고 똑같이 동작하죠. F키.
피트 H 필입니다. H는 전체 화면을 꽉 차는 거죠. 그래서 F는 정비율로만 얘네가 움직여요. 그래서 50%, 33%, 25% 이렇게 움직이는 게 F키고요. 그리고 필 같은 경우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채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필이에요. 그래서 F, 피트, 필, 이거 Alt, 커맨드 1 있고요. 누크 같은 경우는 Alt 1도 있어서 Alt 1하고 커맨드 1이 똑같은 단축 키였는데 여기서는 Alt 1이 지금 Alt 1 동작하지 않죠? 커맨드 1 누르면 그래서 커맨드 1, 2, 1들이 이렇게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키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1대1 비율인데 이게 프록시로 2분의 1 비율로 보고 뭐 4분의 1 비율로 보고 이렇게 볼수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토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을 프록시로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램프 리뷰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램프 리뷰가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좀 버벅대거나 그럴 때는 빠르게 걔네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애노테이션 마크를 누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크가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떠요. 왼쪽에 메뉴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그리고 플러스, 자, 그리고 페인트 이렇게 있는데, 페인트의 색, 그리고 페인트의 굵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를 누르고 지금 흰색으로 되어져 있죠? 얘를 이렇게 애노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너무 굵다, 그죠? 자, 이렇게 애노테이션 하고, 자, 굵기 누른 다음에 제가 4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굵기 누르고, 그리고 색을 다른 색으로 만듭니다. 빨간색 해서, 그리고, 자, 여기 손쪽을 이렇게 다시 또 디테일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명, 이렇게 조명, 이런 거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애노테이션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글자를 쓸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써서, 노토라고 글자를 써 주고요. 그리고 얘를 체크박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이 로토가 되고, 이 로토의 글자도, 자, 이렇게 줄이거나, 그리고 센터, 뭐, 베이스라인 이런 식으로 넓히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텍스트 있고, 요렇게 긁어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글자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온 다음에, 텍스트 글자를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시면요. 여기 애노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애노테이션 마크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릴 수도 있고, 여러 프레임 단위로도 그릴 수 있어요. 이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원하는 애노테이션에 딱 가시면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프레임에 한 프레임에 그려지고요. 애노테이션 쭉쭉쭉쭉 눌려가지고 여러 프레임에도 애노테이션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클립 애노테이션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커런트 프레임, 으로 되어 있고요. 인아웃 포인트를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가시면요, 이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굳이 저기서 그린 다음에 애를 쭉쭉 늘려서 수정하는 방법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노테이션 이런 식의 애노테이션 마크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누크 스튜디오의 뷰어 창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누크 스튜디오 안에 있는 컴프 창의 뷰어 창도 약간 변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다른 약간 틀린데 이두 가지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기 쟤는 모니터 아웃풋 때문에 켜진 거죠? 모니터 아웃풋 제가 플로팅이 아니라 논으로 변경할게요. 자, 그리고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렇게 애노테이션까지 해서 뷰어 창에 있는 걸 공부를 해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컨펌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Alt U. 이게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어서 약간씩 버그가 있는데, 컨펌을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XML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파일에 가시면요, XML 데이터하고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EDL, XML 콤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